네, 안녕하세요. 이번 VID OD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정윤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VID OD라는 뜻은 비디오 OD라는 뜻인데, OD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편미분 방정식은 식을 여러 개,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미분 방정식을 뜻했다면, 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은 식이 하나 있는 상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수행하는 내용이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논문의 내용은 이렇게 논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5프레임짜리의 가장 윗줄에 보시면 5프레임짜리 인풋이 있는데 이 인풋들의 사이사이를 이제 그 딥러닝을 이용해서 어떤 사진이 적합한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점차 늘려나가는 학습을 뜻합니다. 이거를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X1과 X2가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값인 XI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인터폴레이션. 그리고 이 X1과 X2 그 뒤에 있는 프레임을 예측하는 것이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두 가지 일을 모두 둘다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앞에 있던 예시는 인터폴레이션의 사진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논문에서 쓰이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제너레이터가 인코더, 그리고 아니, 제너레이터가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인코더를 통해서 요 레이터트 벡터 H가 되고, 요 H를 다시 디코더에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일련의 비디오를 구성하는 이미지 프레임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코더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인코더를 보시면은 여기 먼저 첫 문장을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첫 문장이 바로 이 상미분 방정식을 풀어낸 건데, 이 H는 이제 여기서 이미지 인코더 디코더에 사용하는 레이턴트 벡터를 뜻합니다. 이 HT는 T 프레임에 대한 레이턴트 벡터고, 요 T 프레임을 이 식은 이제 예전 논문에서 뉴럴 OD에서 썼던 식인데 요 제로 프레임에 대한 레이턴트 벡터와 요 F가 이제 레이턴트 벡터를 이렇게 미분한 식이거든요. 요 식을 0에서 T까지 적분한 다음에 요 첫째 프레임 레이턴트 벡터와 더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프레임의 레이턴트 벡터가 나온다는 그런 식입니다. 이 식을 사용하는 다른 논문들과는 달리 이 식을 사용해서 푸는 이유는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프레임이 정해져 있지 않죠. 우리 실상에서는 보통 이제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 영상을 많이 쓰는데 이 논문의 목적은 그런 프레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액션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점이든 이렇게 예를 들어 30프레임처럼 지정해 놓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프레임을 뽑아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벡터가 어떤 특정 지점이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인 값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이 뉴럴 OD에서 이 방정식을 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요 T에 관한 식으로 요 레이턴트 벡터가 이루어져서 이 이미지에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런 뭔가 스윙을 하려는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공간적인 스파셜한 내용을 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게요 OD 솔브 즉이 방정식을 통해서 요 HTI 바라는 요런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었다면 이것을 컨볼루션을 GRU와 함께 넣어서 이제 요 이가 잠시만요. 요 이가 인코더 이를 뜻하거든요. 요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은 값과 우리가 요 ODE를 통해서 뽑아낸 요 레이턴트 벡터를 함께 인풋으로 해서 최종 레이턴트 벡터 HTI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TI가 뜻하는 것은 I 번째 프레임. 그러니까 여기는 총 L개의 프레임이 있는 거겠죠? 그거를 뜻하고 TE가 뜻하는 거는 이두 번째 프레임에서의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최종 L개의 프레임. 그래서 TL 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레이턴트 벡터의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요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디코더의 구조인데, 인코더를 통해서 요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냈다면 그 레이턴트 벡터와 우리가 뽑고자 하는 요 시간 프레임 S1부터 SK까지를 ODE 솔브에 넣어서 요 우리가 원하는 레이턴트 벡터를 다시 뽑아내게 됩니다. 이 다시 뽑아낸 거를 요 G는 디코더를 뜻합니다. 디코더 G의 이전 프레임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얻고자 하는 프레임 두 개를 넣어서 요세 개는 이미지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맵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세 가지를 뽑고 요세 가지와 이전 이미지를 일련의 함수를 통해서 최종 우리가 원하는 프레임의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디코더의 대략적인 구조고요. 이 구조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 레이턴트를 뽑아내고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내고 이것을 디코더 G에 넣어서 요 FTM이라는 맵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요 맵은 첫 번째, 옵티컬 플로우입니다. FSI라고 쓰고 이 영상에 있어서 이전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의 이런 어떤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벡터를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초록색이 화살표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었냐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벡터를 시각화한 대략적으로 시각화한 자료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옵티컬 플로우 F. 이 F를 요 워핑 오퍼레이션, 이전 사진과 요 옵티컬 플로우를 같이 넣어서 요런 워프드 이미지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살짝 접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그 픽셀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DSI, 이미지 디퍼런스인데요. 이전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의 차이를 뜻하는 그런 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컴포지션 마스크인데, 이 컴포지션 마스크는 요 처음에 뽑아낸 워프드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뽑아낸 이미지 디퍼런스를 잘 비율로 조정해서 요 파이널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워프드 이미지와 마스크를 연산해주고 1 마이너스 마스크를 요 디퍼런스와 다시 연산해주고 둘을 합한 게 최종 이미지가 됩니다. 네, 여기 아까 봤던 이 psi 함수는 이런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갠 구조의 보편적으로 있는 어드버서리얼 로스입니다. 이 어드버서리얼 로스는 제너레이터 VID ODE와 요 디스크리미네이터 D가 이제 경쟁적으로 학습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민 제너레이터, 맥스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식이 살짝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요 식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그냥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XSI가
1로 가게끔, 그리고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요 이미지는 0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dversarial Loss는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비디오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미지가 리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미지 디스크리미네이터와,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실제로 비디오 시퀀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이 시퀀스 디스크리미네이터, 총두 종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스로는 Reconstruction Loss라고, 새로 만들어낸 이미지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이미지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원래 원본의 이미지와 차이가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러 로스를 줘서 Reconstruction Loss를 추가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Difference Loss는 아까 우리가 이미지 Difference, 이전 프레임과 그 다음 프레임에 차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요 델타 XSI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 차이값과 우리가 원하는 요 디퍼런스 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또 위에와 같이 에러 로스를 주게 되고요. 세 가지를 요두 가지와 그리고 어드버셜리얼 로스 두 가지, 총네 가지 로스를 이 코에피션트와 함께 해서 최종 로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다섯 가지 종류의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첫 번째 KTH 액션과 세 번째 팬 액션은 사람이 직접 이런 액션이나 스포츠를 취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빙 GIF,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를 영상으로 담고 있고, 요 다섯 번째는 바운싱 볼. 그세 가지 공이 그런 다른 방향들로 이 불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선형이 아닌 형태로 이동하는 그런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좀 특이한데, 요네 번째는 이런 우리 일반적인 영상 데이터가 아닌 허리케인, 기상청 데이터입니다. 이 허리케인 비디오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담고 있는 영상인데, 이 기후가 되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레귤러 샘플이라고 따로 특별하게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결과값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셋, 바운싱 볼. 세 가지 볼이 다른 방향으로 선형이 아니게 이동하는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은 공세 개가 프레임이 지날 때마다 서로 다르게 이동을 하고 있죠. 요 시퀀스는 GT 값입니다. 요 공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나타낸 거고, 요게 이제 저희 예전 OD 논문들, OD를 사용한 다른 논문들이고,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의 결과 값입니다. GT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밑에는 이제 KTF 액션, 사람이 액션하는 것을 비디오로 담아낸, 흑백 비디오로 담아낸 거고, 요게 이제 결과 값입니다. 다른 논문들도 또 있고요. 요거는 결과 값을 표로 나타낸 건데, 총세 가지 지표를 사용합니다. SSIM, LPIPS, PSNR. 세개다 모두 다른 논문들에서 사용한 평가 지표들이고, 요거는 이제 그 뉴럴 OD를 베이스로 한 다른 논문들 결과와 비교를 한 것이고요. 모두 다 이제 소타를 뛰어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왼쪽은 이제 인터폴레이션, 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채워넣는 역할을 했다면, 요거는 엑스트라폴레이션,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래 예측이 얼마나 잘 되는지, 다른 논문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논문들과 인터폴레이션을 비교한 건데, 보시면은 소타는 아닌 모습을 주로 보이고 있죠. 근데 이 이유는 요 DVF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한 모델을 사용한 거고, 요 아래 두 개는 언슈퍼바이즈드 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 UVI, 즉 같은 언슈퍼바이즈드 형태는 이제 더 우월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아직 슈퍼바이즈드는 뛰어넘지는 못한다라는 모습,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레귤러한 허리케인 데이터인데요. 요 기상 영상의 특이한 점이 이렇게 굉장히 불규칙적이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GT 값인데 요 GT 값과 그래도 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되 다른 논문들은 이런 불규칙적한 데이터에 그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각 모델들의 구성에 대한 그런 모티베이션을 나타내는 오블레이션 스터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논문의 결과 값인데요. 이제 ODE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적분을 이용한 연속적인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냄으로써,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적분을 함수를 이용해서 연속적인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냄으로써 이제 좋은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할수 있었다. 그리고 다 엑스트라폴레이션에서 미래 예측을 하는 엑스트라폴레이션에서 다른 논문들보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이런 허리케인 데이터셋과 같은 불규칙한 인풋에서도 그런 지지 않고 좋은 성능을 꾸준히 보여준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